한편 유골 발견 후 영규군의 가족은 어찌 지내고 있을까요? 가족이 운영한다는 작은 공장을 찾았습니다. 공장이라고 해봐야 직원 3명에 김현도 씨 부부가 전부인데요. 섬유의 원료가 되는 실을 만들어 납품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해야도 107억이라 실어야 된다. 저 실가 온 거.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하루 종일 박스를 나르고 옮기다 보면 젊은 성인 남성도 버티기 힘들다는데요. 그런데 유난히 불편해 보이는 발걸음. 예전 뒤에 오면은 내가 이 반지가 반이 모서요. 원래 모섰는데 병원에서 그 이사 봐야 안 되고 뭐 오래 살고 싶지도 않고.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졌다는 현도 씨. 여전히 마비 증세가 남은 데다 힘든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병원에서도 말렸지만 한순간도 쉬지 않고 몸을 부립니다. 이렇게 그가 자신을 혹사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. 우리가 아차를 댕길 때부터 해가 계속 했어요. 그거 안 하고 밥을 못 먹으니까 우리는 애 차들 다니고 우리 집 식구는 그라도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려고. 솔직히 애 엄마 혼자 그렇게 욕보고 일하는데 내가 아무리 환자지만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. 혼자서 그 사람들 데리고 일하는 거 보면 눈물이 나요, 때로는. 그래서 내가 힘들더라도 환자라도 나와서 일 같이 하려고 계속 그렇게 마음먹고 일을 하는 거지. 안 그러면 일 못하죠. 현도 씨가 잃어버린 아이에게 매달리는 동안 공장은 두 번이나 부도 위기를 겪었습니다. 그런데 이때 촬영팀을 발견한 아내가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.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? 내가 겪기 싫으니까 날라켜야 진짜. 사람 고통은 얼마나 지나도 그걸 가질 수가 없거든요. 그러니 안 날라가는 거지. 다른 이유는 없어요. 그 아버님 차를 다녔을 때 3년 넘게 다녔었잖아요. 예. 그때 어머니가 생계에 어쩔 수 없이 뛰어들었어요, 이렇게. 예. 그때 뭐 그 심정이 어땠는지 좀 얘기 좀 듣고 싶어요. 안 해. 그 얘기도 안 하고 저 얘기도 안 해. 아니, 한 달 내놔도 막 두 가지 세 가지 요구하니까 안 합니다. 아니, 어차피 세월 다 흘렀는데 뭐, 지금 와서 바로 잡고 하락하는 거 나는 그거 조차도 이해가 안 가고, 사람 사는 게 그지야. 괜히 지나줄 필요 없어요. 하지 마요. 우리 집 와서.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동안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이 되는 상황.